내가 봤을 때는 도발이 없으니까 명치가 뚫리니까 요게 있는데, 템포로 가져가려면은 맘가가 있어야 돼. 맘가. 치포?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치포 별로야. 이걸로 한다고? 나 이거 한 번도 못 봤네? 이제 보니까? 나 이거 한 번도 못 봤어. 칼강. 칼강이 별로야. 칼강을 빼고. 중매가 알뜰한 게 많지 않나? 치포도 빼. 도둑질? 내가 봤을 땐 비룡이 에라야. 비룡이 에라면서 칼부가 에라야. 맘가를 가져가고. 맘가를 가져가면서 킹습 하나 가져가고. 그래서 요그 하나 넣고. 아, 요그 넣을 거면은 핑핑핑 넣자. 핑핑핑 넣어. 아, 근데 핑핑핑이 하수인 도적 할 거면은 핑핑핑이 그렇게 필요 없는데. 어차피 이거 있고 위커도 많고. 5코도 없네. 되게 극단적이야. 되게 내가 5코를 뺏어 그렇구나. 요거 빼고 건무잠 넣고. 비룡 뺐으니까 요것도 빼. 어딨어? 칼부도 빼. 그리고 리노? 죽음의 아, 이거 안 되겠어. 새로 짜야겠다. 새로 짜자. 이제 새로 짜볼게요. 하수인 도적. 템포로 가져가려면 기습하고 맘가 이렇게 가져가면서 템포 가져가면서 요게 아 잠깐만 혼절 가져가고 기본 토핑 일단 둡시다. 기본 토핑 넣어. 칼부? 광역이 없으니까 요걸 넣어. 뭐 일단 망가는 뺍시다. 망가 뺄게요. 요거 하나 넣고 요거는 두 개 넣고. 요거 하수인 도적에서 요거 좋죠. 요거 언상 그리고 독자
신축구. 아, 비전 골렘 넣어보자. 비전 골렘. 비전 거인. 어? 비전 거인 딱이네. 어? 야, 이거 비전 거인 딱이잖아. 마법도 쓰면서 제압하면서 거인도 나가면서 그리고 맘가를 넣어야겠지. 맘가 넣고 그 일 넣고 그리고 쓰고 마법을 독할 맹독을 넣어야겠지. 맹독을 한 개 두 개 그리고 들어오는 도둑질로 들어오는 도둑질로 왜냐하면은 망가가 있으니까 도둑질로 하면은 두 개를 써서 두 개를 해. 근데 폐압축은 아니야. 그러면서 뱅클리프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여기서도 3코스트에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볼만한 칼부? 칼부가 들어가면? 안돼 안돼 칼부가 들어가면 안돼. 칼부 들어가면 안돼. 가재짠. 가재짠. 그렇게 하지 말자. 고전스럽게 전력질주 하나 넣겠습니다. 고전스럽게. 그리고 하수인을 누가 요그 하나 넣고 요그가 들어가니까 아 맹독이 있으니까 요거 넣어도 될 것 같아. 포크 그건 아닌 것 같고 어 이거 뭐야? 이상한 거 있었는데? 어예 하수인도 저게 아니게 되고 있어요. 요거 한번 써볼까? 요거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아니겠지? 별로겠지? 요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 별로일 것 같아. 칼잡 별로 안 하수인인데? 별로 안 하수인 도적이네요. 마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별로 안 하수인 도적인데? 맹독을 하나 빼자. 맹독을 하나 빼고 칼강을 하나 빼. 실도 없고 총체적 난국이네. 하수인 칼부 석고세 대충 하나 넣어요. 대충 뭐 이런거 하나 넣죠.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그거 넣어야지. 아줌마 있어야지. 나 아줌마를 안 넣었네. 칼부 그러면 칼부도 넣어야 돼. 둑질이 필요가 없네. 점점 똑같아지네? 점점 똑같아져? 점점 변해가네?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이렇게 변해갈 줄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한 장만 있어야 돼. 칼부, 요즘에 빅덱밖에 없어. 칼부 이거 한 장만 있어야 돼. 칼부 한 장만 넣고. 그리고, 훔쳐, 훔쳐, 훔쳐. 훔쳐. 도둑질해. 그리고, 맹독도 하나, 요것도 하나, 요것도 하나. 칼강.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절개. 킹습. 건무. 됐다. 비전 도둑. 비전 도둑. 비전 도둑과 아즈카반의 제주. 월말? 할당량? 전 진적이 채웠어요. 맞대결? 상대는 말리라. 등 뒤를 조심해. 남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이거 가져가죠. 기습 가져가죠. 이것도 아니야 아니야. 가져가? 아니야 아니야. 가져가. 과감하게 가져가. 뺄 걸. 이거 뺄 걸. 요거랑 요거 뺄 걸. 이거 두 개 뺄 걸. 두 개 빼면 요원하고 찾을 수 있는데. 잘 부탁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안 뺄 걸. 안 빼는 게 좋죠. 여기서 요원 가져오면 되죠. 아, 그 밥. 그 밥도 괜찮죠? 칼. 어리석은 놈. 우둔한 놈. 칼이면 단 줄 알아. 아, 이거 좋아. 그래서 요원 하나 딱 나와라. 요원! 생요원 하나만 제발! 생요원 하나만요! 생요원! 생요! 생요! 생요를 있다! 아 간봐. 응? 간봐. 기습 요원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칼로 제거가 되니까 요거가 나가. 요거가 나가. 칼로 제거되면은 어차피 기습 요원 칼로 요게 제거되니까 요원이 나오면은 요거 나가면서 기습 치면서 난 뿔려. 종말이 다가온다. 종다. 종다. 필드 먹었어요. 종다가 뭐였죠? 아, 종말이 다가온다. 아, 나도 모르네. 이 친구. 깡요원 절개 절. 그리고 동전. 그리고 악몽 같은 시간. 동전 악몽 같은 시간. 때리고 그 밥 내고 삼 내고 요거 내고 요거 내고 어때요? 괜찮죠? 수업을 시작한다. 동전 요원 뱅클? 동전 요원 뱅클을 하라고? 아니지 아니지 무슨 소리야. 수업을 시작한다. 때리고 혼절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야지. 2. 아 그럼 1코가 남네? 1코가 남네?
아, 동료벤. 그럼 66이잖아. 알겠어요. 다른 것도 살펴봐야죠. 다른 것도 좀 살펴봐야지. 다부야 항상 일직선님만 있는 건 아니야. 소멸. 지금 탈진도 적이야 저거. 이거 빨리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그리고 얘 애기 안 낳게 해야 돼. 그쵸? 요거 나가고, 아니다, 요거 나가고 가르쳐 주십시오. 네, 들어 해주고. 왜 순서 또 왜? 순서 왜? 아, 요거. 아, 죄송. 아, 죄송. 조크. 죄송합니다. 아, 이거 한 번 더 내고 혼절해서 터트리려고 하나 보다. 혼절. 비정거리만은 안. 어, 좋아요. 딱 좋은 거 탔어. 이거 죽여야 돼. 이거 죽여야 돼. 이거 죽여야 돼.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 친구 내. 아, 이것도 쓸 걸. 이것도 쓸 걸. 아, 너무 못한다. 그 일? 어이, 깜깜한 거 좋아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이, 먹거리 깜깜한 거 좋아하나? 드셔볼 텐데. 그러게. 죄송. 죄송. 못 보겠어요? 강퇴해 드릴까요? 근데 넣을 게 없고. 이건 어떨까? 더 큰 고기를 낚아야겠어.
카드가 너무 많아. 벤. 아, 나 이거 진 거 같아. 안 되지. 요거 하면 4 6 소멸 있어. 하나 있어. 거의 졌어요, 이거. 이 친구 내게. 이 드로우가 너무 많아. 이거 내면 안 돼. 이것도 내면 안 돼. 졌어? 거의 졌어. 나 비정 거인 하나 더 있는데? 나 드로우 하면 안 되잖아. 카드가 거의 없어. 아, 나 할 게 없어. 할 게 없잖아. 들어왔어? 뭐였어? 촉수? 강타? 자신성? 오우! 좋아. 치마? 너 들어. 파강. 아아아아. 아아. 혼자 아씨. 욕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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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제거 못해. 때려서 8. 한 번 더. 근데 내가 힐이 없어. 그 녀석은 우리 20등급 여포 중에서도 최약체지. 우리 사천왕 중에서도 그 최고 약체지. 우서 영예롭게 싸우리라. 등 뒤를 조심해. 잘 부탁해. 반갑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먹거리 많은데. 사사 이렇게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동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지는 검 나오면 밟히면서 또 제가 하면 또 나가면 되니까 지는 검 나와도 또 내면 돼요. 지는 검 신성화까지 쓰나? 그리고 신성화 이거 지금 해놓죠? 뭐 버큐를 준수하든가 하면은 이걸로 해가지고 사사가 되니까 뭐 삼삼으로 만들면은 사사가 되니까 잡을 수 있죠. 울다만이면은 땡큐 겁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요걸로 해야 되나 이렇게? 드로우 두 개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이걸로 명치 때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요거 묘도를 대는 게 나아요? 절개? 여기다 절개를 써?
시험 절개? 묘도 절개? 여기다? 지금이요? 한 장 줘야 돼? 오케이. 그냥 무시? 아, 무시. 오케이. 무시, 무시. 무시, 무시. 무시가 맞는 것 같아. 신성아? 그쵸? 신성아 다 썼어요? 감사합니다. 시면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한번 가볼까? 이걸 달아놓을까? 할 필요 없겠죠. 한번 가볼까? 일체 신념을 바치고 선택지가 정말 많아. 한번 가볼까? 다음에 여기 맘과 요거까지 되니까 절개가 이거 때리면은 6 7 니조스 뺐어요. 없어요. 김치 막 느조스 나올 거 아니야, 쟤. 지금 나가는 게 낫겠죠? 맘 하나는 쓰고 갈까? 이건 어떨까? 요거는 쓰고 절개까지 쓰라고? 많이 쓰면 안 좋아. 적당히 써야 돼. 다 털라고? 요것만 쓸래요.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법규를 보상. 준수하십시오. 아, 복제가 없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실도 있잖아 얘. 아, 씨. 그러니까 복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그 없고 뭐 없고 필드 밀리면 그냥 싹 밀리잖아. 싫어하겠네. 아, 나 비거 있지? 비거. 나 비거 있어. 맞아. 신성한 탔었어. 신성한 탔었어. 아, 음격. 아, 너무 음격인데. 좀 정비해 봅시다. 정비. 전질이 아, 필요하지. 폐 말랐죠 아까. 근데 폐가 그렇게 안 말랐던 것 같아. 빼도 될 것 같아. 여기 어차피 폐 수급하는 게 몇 개 있어서 칼부랑 폐 수급하는 게 요, 이것도 있고 전질이 필요 없어. 여교사 두 장이나 필요 없다고요? 응? 괜찮은 것 같은데? 6이 없어. 무난하게 요거 넣을게요. 요거 성견자
아 그래요? 아 마스카님 오셨네? 아 오신지 몰랐어요. 죄송. 쉐비지도 울고 간 쉐비기도죠? 이게 뭐야? 쉐비기도 저기 뭐야? 빨리라. 그 상대는 우서. 영예롭게 싸우리라. 등 뒤를 조심해. 잘 부탁해. 20급인데 왜 이렇게 양질이야, 대리? 반갑네. 그렇지, 이런 거 나와야지. 이런 거 나와야죠. 에? 크로커다일. 크로커다일. 아, 서희의 외교 단판 깔끔했고요. 그냥 칼 차는 순간에 폐기에 지려버렸죠. 이게 바로 그 어떤 그 뭐랄까 무장색 폐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다, 폐왕색 폐기라고 해야겠죠? 마스카님 덱 한번 벗겨볼까요? 마스카님이 덱을 굉장히 날짜. 형님 실력이 많이 죽으셨네요. 순서라고 틀리시는데 닉네임과 표정에 순서가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히트다히트.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절개 빼. 아 절개 동전 요원 있으니까 아 절개 빼. 묘도 빼. 아니다. 동전 하면서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 아, 다 넣고 싶어. 난 이거 할 줄 모르니까 다 넣고 싶네. 다 욕심이네, 다 욕심. 못 살아. 잘 부탁해. 뭐요, 시벌, 이건. 응? 여기서는, 자. 마인드 컨트롤 하자. 아니, 브레인스토밍을 하자. 다음에 동전에서 요걸 갈겨도 별 의미가 없어. 그러면은 선택지가 정말 많아. 이걸 하면은 다음에 이 코스트가 돌아. 그러니까 넘겨. 답은 넘기다. 넘기는 거다. 막 최고로 굴려야 돼. 최고로. 아 좋아. 다음에 요거 어? 다음에 요거 하, 딱 좋다. 딱 좋아. 어? 이거 질 수가 없다. 이거 질 수가 없네. 죄송합니다. 이번엔 제가 이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유 또 막상 할래니까 아깝네. 그죠? 막상 할래니까 아까워. 막상 할래니까 아까운데. 그냥 나가. 나가. 이 친구 내기. 왜냐하면 얘네 좀 템포니까 나에게 템포 해주면은 얘는 패는 마르고 나는 패 보충이 좀 있어. 이거 한번 쉬어야죠. 이거 한번 쉬어야죠. 아 엑수. 내가 칼을 안 차니까 이게 엑수 돼야죠. 뭐 요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내면서 가가지고. 엑수. 아. 애창 좋은 카드지.
절개 하나 딱 나와준다면. 아 너무 욕심인가? 절개 너무 욕심인가? 아 알겠습니다. 절개 좀 욕심이죠. 계속 나왔는데 오른쪽에서 욕심이었어. 혹시 욕심인데 아 참 거 참 아 욕심인데 아 거 참 칼부만 하겠습니다. 칼부만 오케이. 그리고 요거 나가주면서 요거는 니가 요거에 죽기 싫으면 니가 오 아 이게 두 개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게 좀 힘드네. 요놈 봐 좀 해. 증발 그렇지 뿅. 그리고 들어보고 마찰 수 있으니 마음을 가져보고 조심해보고 거울상은 확인이 안 됐고.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당신처럼 되고 싶기도 하고 안 되고 싶기도 하고. 자세한 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인식이 나오네. 이해 또 이해 있어요. 응? 요거부터 막아야겠지? 아 맞네. 아 병치. 아우 병치.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아 복제 미국 같지. 아 불당차. 100% 거울상인데 이거. 아 참. 네, 할 수 있는 한 번도 안 됐어. 아, 불당차. 이 새끼만 나와. 아이, 멍청하게. 얼음화살을 비룡한테 해야지 딱고 딱댐이 되죠. 드로우가 부족하네. 이렇게 패가 잘 나왔는데. 마스카
마스카바라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여러분 유튜브에 마스카바라 쳐보세요. 아 마스카바라 하면 안 나오네. 마스카로 쳐야겠네. 어 나오네요. 달걀 같은 게 나왔네요. 달걀 같은 거. 세비기 도적 여기 있네. 세비기 도적. 세비지도 울고 간 세비기 도적. 미쳤다. 오 세비기 도적. 이거 좋아 보이는데 세비기 도적. 나도 한번 세비해 볼까요? 뭐야? 세비기 도적인데 왜 그걸로 돼 있어? 술사걸로 돼 있어. 아 마스카님 세비기 도적인데 세비기가 없잖아요. 거참 뭐 하시는 거예요? 나온 참. 참. 알겠, 어쩔 수 없네. 욕멀록 기사 한번 해볼까요? 욕멀록 기사. 욕멀록 기사. 여기 있네. 욕멀록 기사, 여기 있네. 자. 썩지? 썩지 넣고 헌영. 아 하나밖에 없어요. 아 못하겠다 이건. 다른 거 부활 사진은 왠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한번 다시 짜볼게요. 아,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살펴봐야 돼. 살펴봐야 돼. 일단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아, 거참. 자, 신카드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모든 카드. 카라잔. 자, 다시 살펴봐. 사제 만사 치포 사마 어때요 이거? 좋아요? 아 맞다 아 죄송합니다. 아 맞다. 아 귓말로 덱 보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아 까먹었어요. 미안합니다. 한다 해놓고 한다 8, 한다 8, 3초 안잡어 치안 먹바 30, 29, 28. 아 감사합니다. 한다 썩지 뭐 이거 똑같네 뭐. 썩지 하나 넣고 두 개 넣고요. 썩지 두 개 넣고 지축 두 개 김평일 아 2평이네 2평이고 썩지가 하나네. 그리고 파워기가 어딨어? 파워기 이건 뭐야? 내 손에 용족 있으면 일일 새끼. 오 좋은데? 파워기 그리고
신성하고 지능검이고 울다만이고 용배 용의 배우자? 용의 배우지 말자 유정용 유정용 겁날기 어딨어 설마 겁날기 야생강 야생강 것 같은데 겁날기 아 있네 죄송합니다 동물은 로봇 아 하나만 황수 하느님이 나으라기는 가난하기 카파카파 감사합니다 황혼의 수호자? 아 이거구나 황혼의 소환사랑 수호자랑 비슷한게 겁날타 겁날타 딱 겁날기 형제죠 겁날타 겁날기 겁날타가 안보이는데? 어 겁날타 합의 합의 어딨어 아 썩지 두개예요 아 알겠습니다 합의 썩지 굉장히 썩었네요. 굉장히 썩었네요. 그리고 화비, 화비, 합이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합이랑 화비랑 달라요. 화비는 요거예요. 모합이. 그리고 세라 세라 이세라 어디 있어? 세라 세라 이세라 그냥 데스윙 그냥 데스윙 용족의 군주 데스윙 아닙니다 그리고 브란 브론즈 비어드 티리온 어! 없어요! 자리가 없어 어떻게 된거지? 세상에 알도르를 안 넣었는데 왜 부족하지 또? 알도르랑 알도르랑 티리온이 없는데요? 아, 알도르 티리온 불안 썩지 귓말 왔어요 두 장이래요 썩지 왜 쓰냐고요? 내가 봤을 때는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동로 아닌데? 동로 아닌데? 파워기 때문에 그런가? 아 나 잘못 눌렀다 파워기 동로 동로 봐봐 동로 요거 때문에 동로로 이거 빨리 알려줘요 세 개 자리 없어요 지축배라고? 아니야 귓말이 계속 왔어 나한테 내 누구 덱 보고 만드는 거냐고? 아니 귓말로 해보라고 와가지고 전관도 넣어야 돼요? 아니요, 전관은 없는데?
왜 없어? 사람 어디 갔어? 신상쾌? 예, 지금 안 해요. 현질에서. 김만한 사람 지금 막 신나게 막 수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다시, 아, 왔네요. 김말이 왔네요. 썩지! 썩지 2. 지축 2. 평일, 아, 평일. 알. 알. 알일. 파기. 파기가 두 개네? 파기. 파기가 들어가려면 또 하나 빠져야겠죠? 신성, 진은 다만, 배우 정룡, 검타 아, 검타 1 아, 그리고 여기에 합의, 합의 하나 화비, 합의 하나, 화비 하나 이세라, 데스윙, 티리온 그리고 동봇 둘 동봇 둘 동봇이 둘이, 둘이네요 동봇 아 됐다 디스 7호 7호 6 아이고 동물원 가고 싶어지는 성기사 동물원 동물원 가고 싶어지는 댁 울다만 하나 빼고 리노야? 아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30장이 딱 맞게 드신 건데 저 잘못하면 아 강등은 없지 불안? 불안 없는데? 불안 없어요 여기 불안 없네요 우석! 그 상대는 불안 빼셨나봐요 아니면 죽음을 좋은데? 썩지 영예롭게 싸우리라 드로우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아주 잘했다 이거는 이거를 저항하네요 이게 이걸 저항하고 이게 이걸 저항하면서 이걸 여기다 걸어서 이걸 여기다 공격하게끔 해서 오 센데? 뭐가 번쩍번쩍한데? 그걸로 안 될 텐데요. 동전을 안 썼기 때문에 찾습니다. 아 그래요? 채팅 방송 못해요? 알겠습니다. 아이디 지우겠습니다. 내지 뭐 섞어서 섞으세요 울다만 수호자인데 왜 그건 없냐고요? 아 왕지
안파상 여기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차피 그 죽이면은 그거니까 요거 내고 아 이걸 하고 했으면 하고 했으면 이거 지축 또 바를 수 있었는데. 아 지축 바르면 안 돼. 발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축 발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 싹기 내분 7 11 그냥 찍기에는 그 뭐야 일 그 방어 구제 작자가 막 툭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길게 가도 난 세니까. 용군단을 위해 안 때리고 했어.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정의를 위해. 앙파상 있겠죠? 앙파상? 아, 마스카님이 또 하나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좋은데? 덱 좋은데? 괜찮은데? 이제 뭘 할까? 회장님 좋아하냐?
풀죠. 너 하나? 우리의 비밀을 밝히려 하다니. 아, 이거 너무 손해가 큰 것 같은데? 이건 어떨까? 하나? 나 하나. 우리의 비밀을 밝히려 하다니. 나 하나. 우리의 비밀을 밝히려 하다니. 개사기 알고 이 카드요. 너무 파헤쳐. 하스스톤 하니까 더럽게 많이 보네. 응? 그거 같다. 사천왕상 같다. 사천왕상 이러고 있잖아. 사천왕상 이러고 있잖아. 아 이게 그거야? 아 난 이거 나 버프인 줄 알았네. 씨.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창조주여. 근데 난투 안 쓰는 덱도 있더라고. 저번에 누가 알려줘가지고 했는데 손님의 난투 안 쓰던데 자리 없어서. 기다릴 수 없다. 핑핑핑. 아. 동물원 로봇 귀여운데?
명치 갔으면 얘가 더 커졌겠죠? 나는 검은 날개의 힘을 안다. 얘 커졌지. 정리 안 하고 명치 썼으니까 얘가 때리겠지. 왜 킬각이야? 내 6댐을 못 넣는데. 6댐을 안 넣는데 어떻게 킬각이야? 죽인 놈은 놈들에게 죽음을. 죽일 놈들에게 죽음을. 마격 얘 한 번도 안 썼잖아. 하나도 안 썼어. 마격 하나도 안 썼어. 마격 아예 뺐나? 어딨어? 감사합니다. 잘 썼어요. 시청자의 동물원 굉장히 가고 싶은데. 사지 한번 해보려고? 감이 좀 오고 있어 이제. 이들 히트다 히트. 히트야. 100개 분은 100개세요. 세비기도적이에요. 세비기도적. 칼잡이. 이 칼이에요. 칼강이에요. 예? 아, 칼잡이도 있고 강도도 있네. 절개, 요원, 극역, 불곡. 도둑. 원상. 약간 문상 같네. 문상 느낌 나네요. 실바. 레그노로스. 늦었어. 묘도. 에르거스. 시면. 전수. 사람. 절, 요. 그. 라, 조, 라, 조, 아, 암. 29인데 이것만? 29이야. 아, 벤지? 아, 벤지.
아, 이렇게 요것도 요것도 여기 되고. 아이고다. 이게 좋으려면은 요거. 뭐가 좋은가? 요거. 요거는 아니고. 모르겠다. 뭐 세비기야? 세비기? 마 스가 뭐가 세비기가 무엇이 중헌디 히트다 히트 도전 감사합니다. 나만 하고 잡시다. 네. 개짓거리 하지 말고 세비지 블로우 알아요? 아신 분 있네. 단도의 유일한 그 희망 간지. 아 전함 죽음의 메아리 그 흑마술사였나? 한자로 살자 딱 나오면서 간지 등 뒤를 조심해. 극역 어떻게 잡고 가야 돼요? 요원을 찾아야 되나? 굳이 필요 없을 텐데 어차피 동동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아 템포 있게 밀어붙이면서 세비지 하면 된다고? 어 알겠습니다. 단도는 좀 약간 후졌어요. 그래가지고 표도가 많았죠. 나중에 그 좀 버프를 해줬어. 간지는 표도지. 이거 내고, 응? 그 뭐야? 이상한 거 내면 요거 내고, 안 이상한 거 내면 요거 내고, 이상한 거 내면 요거 내고, 그냥 하면 칼차도 되고. 내전 수리가? 저는 돈이 없어서 일비까진 못 찾는데 토비까진 찾았어요. 토비까진. 먹거리 많은데 드셔볼 텐가? 뇌전이 아마 토비랑 일비 사이였나? 금비랑 토비 사이였나? 사라고! 고드름? 고드름 허접들이 쓰는 거 고드름. 이걸 살려놓는 이유는 뭐죠? 어? 개사기라는 촉수 아니야? 부 저 이거죠? 언상 하나 만스 토비도 난 버겁게 샀는데 토비 몇 통이었더라? 8통인가? 6통인가? 고드름은 좀 약간 이벤트성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하면은 만스를 하면은 신성화로 아니야 오늘 밤 영광스러운 구원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치지 말걸 그랬나? 아니지 이렇게 하고 치지. 이건 그 신폭 강요네요. 신폭 강요 신강
아, 니마소. 니마소로 5호가 됐어요. 역시. 역시 엔디야.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맛을 못 봤으니까 한 번 더. 오랜만에 현지인 본 것 같아요. 그 신조염녀 김용 그 작가님의 신조염녀에 보면은 니마성이라고 있어요. 니마성 악당인데 니마성이라고 나와요.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후회하게 해드리죠. 등 뒤를 조심해. 아 대기요? 어차피 한 판하고 잘 거기 때문에. 언상 불고 먹거리 많은데 드셔볼 텐가?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오 그냥 내? 싸야 좋지. 이퇴. 혹시 물딩? 아 무르무르딩딩 띠레드레딩딩 띠레드레딩딩 띠레딩딩딩 띠레드레딩딩딩 낼 거 없으면 던지는 것도 맞죠. 템포가 따라가야 되니까. 요거 요거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되고. 신호. 아 제일 좋게 들어갔다 나. 다음에 8코스트에 요걸 내고 싶어요. 고맙다. 지나가면은 요거 내고 안 지나가고 정리를 마법을 써서 정리를 하는구나. 괜찮아. 공격력은 그렇게 안 세니까요. 아하. 나쁘지 않아. 그러게 동전 써도 될 뻔했네. 근데 그냥 만약에 그냥 지나가면 죽일 방법이 없었잖아. 그쵸? 그냥 만약에 지나갔어봐 안 잡고
그럼 죽일 방법 없자. 오늘 밤 오랫동안 잊힌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너 별로 날카롭지 않군. 이런 느낌. 이런 건 어떨까? 뉴비의 카드네요. 저리 꺼라 세상이여. 이 친구 내게 한번 가볼까? 살짝만 돼. 요걸 잡아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그래야지 맞출 확률이 높죠. 아 이렇게 하자. 봐야죠. 비율의 극치네요. 신화. 아 이러지 마. 그렇죠. 이런 실수인가요? 한번 내죠. 깔끔하게. 급성. 드로우 하나. 5코스트 5사 드로우 하나. 이러면서 비전거인도 땡겨지고 드로우도 한번 보고 요걸로 한번 하고 요걸로 하고 요걸로 때리고 궁금해서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하나 깔아두면은 궁금해서 미쳐버려. 그러면서 안심하고 마법을 쓰는 순간 주문의 곡사가 반사. 요걸 내볼게요. 언상을. 먹거리 많은데 드셔볼 텐가? 먹거리 많은데. 아 이거 내고 이쪽에다만 아르거스 걸었으면 딱댐 딱혼다. 아이씨. 아, 어렵다, 백공유? 알겠습니다. 아, 아까 18급 당군 이 녀석. 이거 좀 쓸만한 것 같아요.
칼강 2칼. 칼강 2칼. 이게 있기 때문에 얘가 빛날 수 있구나. 얘가 있기에 얘가 있고, 얘가 있기에 얘가 있고, 얘가 있어서 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덱이네요. 자, 잡시다 이제. 불러올 것입니다. 등 뒤를 조심해. 간지겐지. 간지겐지. 안녕하세요. 마눈 동동동 동한. 다음에 요거 요거 낼 수 있으니까 안 낼게요. 요거 요거 가져갔구나. 고 광고. 제 덱이 아니에요. 스카스카 마스카님 덱이에요. 6코스트가 뭐가 있지? 감이 하나도 안 잡히네. 6코스트가 뭐가 있어? 킹스? 나중에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쓰시네? 이런 거 쓰면 못 이겨요. 넌 별로 날카롭지 않아.
견무망이 좀 좋은 거 좀 뭐 있을까? 견무망으로 가져올 수 있는 최고가 뭐지? 내가? 직업카드 중에는 없잖아. 그죠? 사제니까.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넌 별로 날카롭지 않고. 좋아. 괜찮아. 한번 가볼까? 넌 별로 날카롭지 않고. 구투님께서 날 지켜주시니. 구투인데. 묻겠다. 그대가 나의 주인인가? 살짝만 베어주지. 뒤로 조금씩 말을. 살짝만 베어주지. 아, 나 못 보겠다. 나 못 보겠다. 고통 두 장 넣고 센진 넣는, 그리고 투기장에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이건 진짜. 지금 제 에? 그 뭐야 제 코가 석자인데 누굴 봐줘요. 아이씨 못 봐주겠다. 에이!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저 길거리에서. 다음엔 없어요, 안 봐줘요. 등급이야 뭐 20급 다시 돌아가면 다시 또 열심히 해서 19급 되면 되는 거고. 빨리라. 그 한 판은 이겨야 할 거 아니에요. 제이나. 후회하게 해 드리죠. 일본 사람? 아, 일본 사람은 봐주기 힘든데. 1코를 찾아야 돼, 1코. 마스카님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잘 부탁해. 맞이. 먹거리 많은데 드셔볼 텐가?
다음은 요거 연기해야 할 거니까 연기하려고. 이 친구 내기. 괜찮아 지금 상황에서 1-1이니까 타스팅 타스팅. 이걸 내는 게 나았나? 어차피 이거 이거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코스트 맞춰서 내는 게 낫겠죠? 이거 대사가 네 개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택지가 정말 많아. 이건 어떨까? 한번 아, 안녕하세요 김나성님. 건바산 열었으면 하충기 정도는. 하충기가 뭐야? 하충기가 뭐지? 마법을 만들어 볼까요? 어차피 코스트 남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암살은 딜링이 안 되는데 명치가 이건 명치 딜링이 되잖아요. 그대가 나의 주인인가? 6 11 이제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아, 할인이 하충기 침착하면 이렇게 된다고. 기둥 묶겠다. 묶겠다. 그대가 나의 주인인가? 그대가 나의 주인인가? 그건 네 탓이었다. 한번 가볼까?
영구 비애니 비애니 베니 베니 양 베니 구투님께서 날 지켜주시니 7, 8 요거 내놓으면 장난칠 시간은 없다. 어차피 뺏어오잖아 얘를. 그쵸? 얘를 잡더라도 이거 쑤시고 이건 무조건 두 번 손가니까 다 정리를 해도 얘가 내 거 되잖아. 그쵸? 그럼 여기 때리고 때리고 아 베니 아 베니 베니가 있었네. 아 신화 황장 황장 귀를 기울여봐. 입찰해도 될까? 고맙다. 마법을 만들어볼까요? 두 번만 펴면 돼. 두 번만 두 번만 펴면 돼. 이쪽은 어차피 정리해야 돼. 두 번만 펴면 돼. 드로우 묘도 나 때릴 정신이 없어 얘는. 공포의 선율, 널 도발은 없죠. 귀를 기울여봐. 크툰이 있을 리가 없어. 도둑. 하 이건 딜 카드가 너무 많아서 질 수가 없다 이건. 하 이것도 고서 딱 하면은 이면 죽잖아. 이건 이건 10이고 때리는 게 낫겠죠.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해봤자 크툰 나오는 턴만 더 기다려주는 거야. 그냥 때리는 게 나. 고마워요. 아 거짓말하지 마요. 아. 아 개짓거리하지 마요. 없죠? 크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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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가? 뚱뚱이?
아, 감사합니다. 109 에이스님. 쓰라전을 이겨. 아, 이거 불토 나오면 또 머리 아픈데. 이건 어떨까? 이 친구 내기고. 불토 나온다고 치면 이거 긁는 거보다 이거 긁는 게 낫잖아요. 그쵸? 로브가 최고다. 한번 가볼까? 불토 생각하면 둘 다 별로라고? 근데 이거 불토 나오기 전에 이거를 긁어주면서 걔가 나가주는 게 좋잖아요. 아닌가요? 불토를 나간다면 이거 도발을 없애주는 게 좋잖아. 어우, 눈알 튀어나올 것 같아. 아, 여기 상견자도 없는데. 얘도 좀 쉬네. 이거 무리해서. 불쏘 나오고 지랄하겠네 이제 또. 이건 어떨까? 고맙다. 여기다 바르면 사술. 여기다 바르면 손이 한 번 더 가. 내 방패는 뒤를 조심하라. 한번 가볼까?
이거 만약에 이거 이쪽에다 놓고 이쪽에다 하면 손이 한 번 더 가서 잡을 게 없어. 29 맞네. 아씨. 왜 이렇게 잘하지? 2년 전하고 다른데? 아저씨가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웹툰 하나만 소개해도 될까요? 아, 뭐 스토리 소개하세요. 정말 좋고 재미있는데 순위가 너무 낮아서 안타까워요. 아, 두 장 훔칠 수 있다고요? 아, 그러네. 카랭으로 파종을 하면 되는구나. 아, 이기고 잡시다. 네. 개짓거리 하지 말고 이기고 잡시다. 빨리라. 그 상대는 골다. 아, 5시간 했는데 5시간 했는데 방패병이야. 김도님 안 주무셨네요. 잘 부탁해. 1코 찾으려고요. 개짓거리였나요? 이거 뭐야? 살려줘! 이게 나가냐 이게 나가냐인데 이걸 치면은 하수인 나가는 거 못 맞고 요거 나가서 먹거리 많은데 드셔볼 텐가? 늑대를 소환해서 때리게 하고 요걸로 긁고 요걸 때려서 때려서 정리.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 놔. 이 사과 공화방랑 자겠죠? 하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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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여기 이런 홍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짜 웹툰 보실 거 없으신 분 네이버 월요 웹툰 히어로메이커 히메이커 한 번만 봐주세요.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원하는 게 뭔가. 히어로메이커 많이 사랑해주세요. 되게 오래한 웹툰이에요. 웹툰 갤러리 요즘에는 좀 약간 외부인이 많이 와서 어수선한데 옛날 웹툰만 보던 시절에 웹툰 갤러리에서 매니아층이 있던 웹툰이었어. 아, 나 칼보 없는데 씨. 과거 있지. 요거를 교환하면 요거를 하고 요거를 하면 요거를 해야지 요게 압도라도 쓸게 할 거 아니야.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거 하사관 여러 번 치게 해야 되니까 요거를 잡아야지. 완료. 소리 지르지 마. 압도? 그래도 두 번 쳐야 돼. 지나가?
한국 죽겠어? 선택지가 정말 많아. 3, 2, 1 치고 안 되고 별개를 쓸까 했는데 요거랑 돼서 이게 하나라도 더 가니까 그럴까 했는데 코스트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유일한 광역 저의 유일한 광역 옛날엔 전설 가긴 갔는데 그땐 수준이 좀 떨어졌죠 지금은 많이 다 잘하니까 딱 코 딱 댐 손 났어요 손 났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일본인이야 아 또 한 판 하면 또 풋내기 될 수 있는데 한 판만 더 이길까요? 풋내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아 나 쪽팔려서도 못 돌아다니지 이러고는 김도님 아시죠? 만화 승차의 포즈 딱 쿨하게 어? 라그 딱 내고 턴 종료 두고 바로 딱 뒤돌아서 아디다스 딱 하면서 딱 퇴장하는 모습 빨리라 그 상대는 우서 영예롭게 싸우리 등 뒤를 느조스겠죠? 이제 좀 대충 알겠다 무슨 덱인지 상대방이 조스 조스 느조스 1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끼고 칼 차면서 기습 치면서 나가는 게 나을라나 그게 낫겠죠 Thank you.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다음에 요거 내야 되니까. 한번 네. 넌 별로 날카롭지 않고. 뭐 동전 써서 뭐 신성화를 하든지 말든지 뭐 개짓거리 하겠죠. 그럼 이거 되고. 그러면 지는 거 믿고. 그럼 기기 킹, 기습 기습 킹습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지? 제가 기습 기습 킹습 전투나 칼자라고?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하수인 나오면 거기 내가 대응할 게 있어야 되니까 패스. 먼저 하수인 까는 게 엄청 유리하니까. 그리고 얘가 대응을 하면 나도 기습 치면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뭐 장단이 있었던 거 같은데 모르겠어. 지금 내가 멍해가지고. 제자리에 김나성님 드시면 돼요. 제자리에. 이거 안 닳게 하는 게 낫겠죠? 한번 가볼까? 이 친구. 조심. 우럭의 눈동자. 이게 좀 약간 시적이다. 우럭의 눈동자. 우럭의 눈동자. 우리는 우럭의 눈을 주의 깊게 본 적이 있었나요? 우럭의 눈. 우리는 우럭을 볼 때 몸통을 봤지 눈을 보진 않잖아. 멀럭대기인 것 같은데. 멀럭. 뜨려뜨려 엎드려. 제비제비 칼제비. 참에 용족 없죠? 아, 나 비룡 있는데. 마법의 후신을 상대. 한번 가볼까? 김도님이 말씀하시네요. 제가 최근 깊게 인상 깊게 들은 대사가 있는데 마음까지 대머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마음까지 황폐하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전문 용어로는 이제 가뭄이라고 하죠. 가뭄. 가르쳐 주십시오. 그쵸. 이거 치면은 기습 치면은 여기 뿍 뿍 될 거냐? 뿍. 이건 어떨까? 안 갚음 없잖아. 안 갚음 없잖아요. 그쵸? 한번 가볼까? 얘가 먼저 때려보자. 엎드려니까. 한번 가볼까? 엎드려. 평신하는 순간 저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나갑니다. 어빗.
학교를 준수하십시오. 아, 나 요즘에 하스스톤 그 재미를 잃어가지고 왜 이걸 날 새면서까지 하지 이랬는데 그 맛이 있네. 날 새면서 하게 되네. 땜을 위해서 안 때리겠습니다. 아디다스. 너희들은 요만 모르지. 19급 됐을 때 그 성취감. 이거 모를 거야.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하스스톤 방송했는데 어떠셨나요? 입맛에 좀 맞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입맛에 좀 맞으셨나요? 어때요? 어땠습니까? 5시간의 혈투 끝에 풋내기 기술자라는 어떤 소중한 등급을 얻을 수 있었어요. 쟁취할 수 있었어요. 첫 발걸음 미약할지 몰라도 이게 이제 그 제 경험이 돼서 소중한 경험이 돼서 18급도 될 수 있는 거고 17급도 될 수 있는 거고 16급, 15급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은 네? 자꾸 걸어가다 보면 그죠? 온 세상 어린이들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 마스카님도 볼 수 있는 거고 너골님도 볼 수 있는 거고 뭐 철면수심, 뭐 갑보기, 뭐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틀 후에 리셋이요? 또 언제 20급 만드냐? 20급까지 만드는 건 쉬워요. 왜냐면 저도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항상 20급에 제가 주차해놓고 이제 딴 게임 하는데 아 마음이 벗겨졌어요. 아, 좀 약간 취했나요? 제 마음 약간 취했어요? 어땠어요? 김도님 어땠어요? 제 마음 약간 탐욕스러웠나요? 마음이 좀 대머리 같았나요? 지적해주세요.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기해서 주무세요. 즐거웠습니다.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엔딩송 틀어드릴 테니까 다 이렇게 2부 자료 다 꺼주세요. 아 김도님은 취소 연장자니까 멀리 안 나갑니다. 멀리 안 나가요. 배웅만 해줄 거예요. 그냥 가세요. 항상 그 여러분들이 가실 때 걸어가실 때 문득 쓸쓸해지고 외로워질 때 등 뒤를 딱 돌아봤을 때 항상 제가 있어요. 항상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자로 주무시러 가도 됩니다. 그런 방송인이 되겠습니다. 예. 항상 외롭고 지쳐 힘들고 쓰러지고 싶을 때 딱 뒤돌아보면은 딱 이러고 있는 여러분 가시는 길에 깜빡 가지 마시고 16부 들으셔서 구독 두번 눌러주세요. 맞아요. 지적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깜빡 잊고 그냥 주무시면 안되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켜놓은 컴퓨터는 켜둔 채로 유튜브 그 원본 영상을 틀으시면은 7시간이고 8시간이고 계속 이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아시죠? 전기세가 또 누진세라는 거 그런 거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직도 안 가요.
빼가요. 살살 녹는다 누진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성님도 계시죠? 아, 나성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구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미륵천님도 수고 많으셨고, 01EKDNS님도 수고 많으셨고, 이푸푸푸님도 수고 많으셨고, 삼키미님 수고 많으셨고, AAGGYY 수고 많으셨고, 94타임 수고 많으셨고, 기타 등등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네요. 출석 체크하던 때가 있었는데 추천 안 하면 특달같이 찾아내가지고 추천할래요? 벤당할래요? 항상 물어보던 그 우리네 정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내 안부조차 묻지 않는 그런 트위치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건 좀 약간 씁쓸합니다. 옛날에는 항상 그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그 안부 물어봤거든요. 했냐 안 했냐. 안 했으면 칼같이. 가끔씩은 그때가 그리워요. 그 사람 간의 어떤 끈끈한 정이라고 해야 할까? 뭐 그런 게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마스카님이 뭐 더 잘 아시겠죠. 저보다 더 오래 방송하셨으니까. 자꾸 잡설이 많아지네요. 늙으면 말이 많아져요. 가겠습니다.